자, 코어 막힘률이 몇 퍼센트 이상이면? 20% 이상이면은 교환을 한다. 자, 이 얘기인데, 계산하기 좋게 이렇게 합시다. 신품 용량이 10리터라고 합시다. 10리터. 근데 사용하고 있던 라지에이터에다가 물을 채워보니까, 라지에이터를 꺼내가지고 물을 채워보니까 7리터밖에 안 들어가요. 7리터밖에. 그러니까 막힘률이 몇 퍼센트예요? 30%죠. 30%, 20%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교환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 코어 막힘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데요? 10분의, 그죠? 10분의 10-7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옵니까? 네, 3이 나오죠. 3. 거기 곱하기, 3이 나오는데 거기에 0.3이 나오나? 그죠? 0.3이 나오는데 곱하기 100을 하면 30%가 되는 거죠. 보세요. 여기 밑에 코어 막힘률을 구하는 공식이 신품이 10리터. 신품에다가 지금 구품 하니까 몇 리터, 7리터라 했죠. 맞습니까? 그럼 여기 얼마가 되는 거죠? 10분의 3이 되니까 0.3이 되는 거잖아요. 0.3에다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가 나온다? 30% 코어 막힘률.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얘가 어떻게? 코어 막힘률이 20% 이상이면 교환을 해줘야 된다.